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신부과 안면마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본혁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입이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안화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말초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근이나 과로가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최근에는 임산부, 어린이들까지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초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국한돼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흔히 말하는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표현하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전신의 마비나 그리고 언어장애 이런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게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감별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 구안화사라는 병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말하는 용어인데요. 신경의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염증을 제거해주는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안면마비 질환인 벨마비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원인이 불명한 특발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 포진 같은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발병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 근육의 마비입니다. 대표적으로 눈썹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이마주름이 지어지지 않는다든지 눈이 잘 안 감기고 흰자가 보인다든지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거나 양치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입꼬리로 음식을 새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동반 증상으로는 안면마비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귀 주변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청각의 이상이나 미각의 이상, 그리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등의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3명에서 4명 정도 후유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부터 집중 치료를 받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완치율이 83%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발병하시게 되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얼굴 주변에 방한용품을 충분히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연말에 과음 후에 찬바람을 쐬는 경우에는 안면신경마비 발생률이 확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말기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안면신경마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역력 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한 감기나 편도선염, 중이염, 치주염과 같은 얼굴 주변부의 염증 질환들을 오래 방치하는 경우에 안면신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봉약침 치료와 같은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치료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신경 손상 진행기를 마치고 나면 신경을 회복을 위한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침, 뜸, 전기침, 봉약침, 한약치료와 같은 신경 회복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과로나 불면증, 스트레스와 같은 체력 저하와 함께 면역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는 휴식과 함께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급성기 입원 집중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들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